집에 돌아와 자신의 오래되고 익숙한 베개에 기대기 전까지 아무도 그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닫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봄맞이 제주 특집과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의 특집까지 총 6주간의 길고 긴 나들이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스튜디오가 더욱 새롭고 반갑습니다. 여행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라는 말을 하죠. 두 눈 가득 담아왔었던 봄빛,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과 봄의 향기까지 제 가슴 속에 가득 담아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에까지 가득 담아서 새롭게 한 주를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숲의 찬가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숲의 찬가라고 하는 이 음악을 어떤 분이 여행을 가셨대요. 예전에 이제 이 음악을 우리 시간에 틀어드린 걸 들었던 거죠. 근데 유럽을 여행하는데 산으로 막 올라가는 기차를 타셨다나 뭘 탔는데 이 음악이 나오더래요. 이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서 왠지 제가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히 들었던 음악이지만 나무 아래 앉아서 듣다 보면 그 곡이 귀에 익숙해지고 낯설지 않아지는 것,
그래서 세상은 참 알고 지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4월 한 달 그리고 5월 첫 주까지 거의 이어서 5주 동안 총 5편의 색다른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렸던 제주도의 바람과 돌과 구름, 바다색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좀 만끽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특집 방송을 보시고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뭐 더 이상의 그 형용사를 찾지 못해 하실 정도로 많은 저도 문자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 뭐 좀 더 얻나 하실 정도로 그 특집 방송을 많이 즐기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수녀님도 두 번, 세 번 시간을 일부러 쪼개가지고 여러 번을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동받고 또 감탄하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보살님께서 제주도를 그렇게 가족과 함께 여러 번 갔는데 왜 나는 저길 못 가봤을까? 저게 정말 제주도 맞나? 아니면 혹시 스님이 다른 섬에 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주도이지만 다 같은 제주도라고 말할 수 없는 누가 언제 어느 때 왜 무슨 목적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 아닐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얼마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정목스님 치고 들어가시면 나무 아련져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폰으로 언제 어느 때나 세계 각국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제주도 편 특집을 지금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주 특집 방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했었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뭐 심지어 막내 FD까지 뭐 고생이라고 할 거는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나름 고생을 했습니다. 카메라 받쳐놓고 끊임없이 달밤에 달이 나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이라든지 무거운 촬영 장비를 메고 오름을 오르락 내리락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뒤로 달려가고 스님 거기 좀 서 계세요, 여기 좀 계세요 하면서 그 장비들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모습들이 지금 눈에 아주 선합니다. TV를 통해서는 다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거를 상상하시면서 다시 거듭거듭 보신다면 더 흥미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이미 방송은 끝났습니다만은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 그 제주도 올레길을 내신 서명숙 이사장님, 그리고 일부러 우정 저의 초대에 임해 주셨던 이혜선 작가님, 그리고 추사기념관의 관계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불평불만 없이 문 열어주시고 협조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섭지코지의 피닉스 아일랜드 안에 있는 지니어스 로사이 명상 공간을 우리에게 또 흔쾌하게 문 열어주셨었던 총지배인님과 그곳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따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늦었지만 방송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협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멋진 제주도를 결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아니 그 스튜디오에서 찍는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섬으로 유명한 곳이 보르네오 섬이라 그러잖아요. 보르네오 섬을 첫 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저는 제주도를 생명을 잉태시키는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촬영하면서 전 좋은 곳만 보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같이 갈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생각을 가지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씨앗을 떨어뜨려 놨으니 언젠가는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기 전세기를 내서 제주도로 날아갈 날을 꿈꾸어 봅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방송 잘 만들었구나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ARS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에게 ARS 한 번만 눌러주세요라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보시면서 한 번만 손으로 좀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격려 보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5일에 리움미술관에서 번개 모임이 있었죠. 그때 무려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미술관과 박물관 이런 전시관에서 번개 모임을 자주 해달라. 제가 있는 정각사에 오셔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좋은 것만 있으면 판을 버리죠. 또 하나 판을 벌려볼 생각입니다. 문화야 놀자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새롭게 마련했어요. 가끔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좋은 전시도 보고 음악회도 갈 수 있는 일이고 뭐 또 기분 내키면 영화관도 같이 갈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번개 모임을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이제부터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리움 미술관에서 문화야 놀자 1탄 번개 모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예요. 5월 24일 화요일 2시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2시예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입니다. 문봉선 화백의 백두대간 와유 특별전이 열리는데 디자인 둘레길이에요. 그 디자인 둘레길에서 두 번째 번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5월 24일 화요일 2시에 번개 모임이에요. 이 문봉선 화백은 제가 몇 년 전 이분이 원래 소나무 화가입니다. 부부가 다 화가이신데 소나무 작품 전시를 가서 보고 첫눈에 제가 반해버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만 이번에 3년 동안 백두대간을 직접 종주하면서 무려 150m나 되는 두루마리의 화폭에 백두대간의 모습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폭이 그대로 끊어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전시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 아마도 가슴 설레고 아 하는 말밖에는 더 할 감탄사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하철 4호선이고요. 아예 말씀드릴게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광장을 지나서 M관으로 가시면 되는데 M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M. 네, M관으로 가시면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헤매실까 봐 저는 그게 늘 걱정이에요. 고생하실까 봐. 그 M관으로 가시면 바로 디자인 둘레길을 만나시게 되거든요. 문봉선 화백의 전시를 기억하셔서 그날 저와 번개팅 짧게 하면서 문봉선 화백과 같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림 감상을 할 거예요. 설명도 듣고 말이에요. 좋겠죠?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밑에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죠? 자막 참고하시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두 번째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벌써 설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봄이 되면은 봄비가 한 번씩 내려주면 또 이 연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색깔들이 이제 초록으로 짙어갈 것 같죠. 봄비를 기다리며 이은하 씨의 노래로 봄비 준비했습니다. 헤어졌는데
봄빛 따라 떠나간 사람 봄빛 따라 찾아오는 이 봄비 노래처럼 온 대지 위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좀 윤기 있고 촉촉하게 그런 계절을 맞으면서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요. 너무 땅이 메마르거나 척박하거나 이러면은 좀 봐 그 바라보는 것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제주도 촬영 다녀왔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진짜 뭐 에피소드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또 아마 한두 주는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공중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바다나 그 제주 전체의 지역을 한눈에 공중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찍었죠. 그 촬영한 거. 저에게 정각사에 오셔서 몇몇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저거는 딴 사람이 찍어놓은 거를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인 거냐 이렇게 물어요. 아무렴은 우리가 남이 찍어놓은 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갔겠습니까? 아, 우리 BTN에 있는 바로 헬리캠이 떠서 그 이대규 국장님이 또 헬리캠이 이렇게 탁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멋진 장면을 보여줄까? 아,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그 드넓은 바다가 쫙 펼쳐질 적에 와 저도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아유, 새삼스럽게 그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순간들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듯 선명해지면서 또 감사함이 가슴에 밀려오네요. 조은숙님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스님 참 좋은 생각이네요. 번개팅에서 합창하는 것도 신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난번 그 리움미술관 갔을 때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 모였을 적에 노래 한번 해볼까요? 했었는데 아마 그걸 보고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김영심님은 봄이 와도 아파트 산책도 못 나갈 정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는데 방송을 보면서 봄 기운을 흠뻑 느끼고 더불어 마음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늘 방송 보며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고명숙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안에 야단 법석이 벌어졌어요. 마당에 새순들에게 물을 뿌리다가 불교 TV 앞에 앉았거든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려고요. 그런데 제 글 새봄의 발언문을 소개해 주셔서 그이가 깜짝 놀라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라고 하셨네. 알만합니다. TV를 이렇게 맥놓고 있는데 갑자기 고명숙님 이러니까 와 이러고 이제 환호를 지르신 거죠. 참 자신의 이름 한자가 TV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거라면 저는 매일도 여러분의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김윤득님도 춘천에서 오셨다는 노보살님 번개팅에 5년 만에 외출하셨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감사할 줄 모르면서 불평 속에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라는 댓글도 달아놓으셨어요. 정말 그때 춘천에서 오셨다는 그 노보살님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다음 요번 번개팅에 못 오셨다면 또 언젠가 번개팅에 오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고맙습니다. 독서의 시작은 책장을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꽂혀있는 서가에 꽂혀있거나 또 책을 고르기 위해서 막 쳐다보고 이렇게 그 책방에 무슨 책을 살까 하고 다닐 때 있죠. 이때부터 이미 독서는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그 서점에 나가보시는지요?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는 서점에 나가서 어떤 책들이 꼽혀 있는가 구경도 해보시고 눈요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 먹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먹는 것을 통해서 몸을 살찌우는 것도 좋으나 배불리하는 것도 좋으나 또 정신의 영향을 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의 영향을 위해서 서점가에 한번 나가서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읽을 만한 책 한 권 정도 구입해서 한 장씩 넘겨보는 재미. 그것도 정말 꿀맛 같은 것이거든요. 한 권의 책 속에서 지혜를 길어올리는 바람 속의 책 한 권. 네, 오늘은 근세 호남 선맥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해안대종사의 글을 선택해봤습니다. 만어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해안대종사는 이 부안에 있는 내소사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고요. 한시와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분이십니다. 해안대종사의 글 중에서 멋진 사람이라는 정말 멋진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고요한 달밤에 검은 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들어도 좋다. 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외워도 좋다. 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촉도 울음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 바랑을 베게 하고 바위에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야점 사양에 길 가다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하얀 찔레꽃. 이제 6월이면 찔레꽃이 피잖아요. 하얗게 꽃이 피는데 그 찔레꽃 향기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장미 향기와는 또 아주 다르죠. 그 찔레꽃 향기가 코끝을 탁 스치면 그 진한 향기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 꽃잎을 하나하나 따서 먹으면서 먼 길 시장 나가신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풍경은 이렇게 한 폭의 영화 같기도 하고 또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해요. 다 우리 시대의 정서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노래도 모르지만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왜 찔레꽃을 따먹으면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청성을 떠느냐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또 말하는 이 세대 차이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해금 연주로 들어보신 음악 찔레꽃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제주특집 보시고 또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데 몇 분 더 소개할게요. 김홍성님께서 아주 보기 좋은 힐링 여행이군요.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박지혜님은 스님의 나무 아래서 보고 또 봐도 항상 제 마음 편안하게 하는 묘약이 들어있군요. 개인적으로 스님 너무 보고 싶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제주 올레길을 스님과 함께 걸어보고 싶네요. 특집 기획으로 고생하셨을 스님과 제작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때라는 건 언제든지 만들면 또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요. 제주 올레길 여러분과 함께 저도 걸을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일요법회가 있으니까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은 10시 반까지 정각사로 발걸음하시면 돼요. 고시유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리 아름다운 올레길이라 해도 이 길을 만들 때 벌레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겠죠. 둘레길 첫발은 내 둘레길 첫발은 이 생명들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삶을 일깨워주는 생동적인 방송에 감사드린다 하셨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경숙님 봄 특집 방송 제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꼭 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성 담낭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못 간 것이 너무 서운했는데 이렇게 나무 아래 앉아서가 방송으로 제 꿈 하나를 이루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임규태님 아름다운 음악 지혜로운 말씀 감동이에요. 수고하신 촬영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윤화님은 스님께서 불러주시는 섬집아기가 제주의 풍경과 함께 가슴에 꽃을 피웁니다. 이 섬집아기 제가 노래 부른 게 제주 특집 1편이었잖아요. 이걸 편집하면서 전지현 PD가 혼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스님 저 이거 편집하는데 지금 눈물이 나요. PD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집했으니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셨겠죠. 박현숙님은 아들이 유학 가기 전에 함께 제주도 올레길 6번, 7번, 8번 걸으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 유배지를 돌아봤던 보석 같은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제주도의 기억을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댓글 보내주시니까 아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달팽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 보겠습니다. 와 시애틀에서 김유라님께서 달팽이 편지를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님. 미국 시애틀에서 5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아이가 있는 엄마 김유라입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2016년에 원을 한번 세워보라 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원을 세워보고 싶었지만 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저 혼자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원이 신기하게도 이루어졌어요. 거의 7년 만에 한국을 아이들과 함께 나가게 됐습니다.
4월 말에 가서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지낼 예정이에요. 한국에 가면 아이들과 가족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두 정각사에 가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원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원이 벌써 생겼습니다. 이곳 시애틀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고 좋은 법문도 들려주는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인연인 박근혜 도반과 함께 스님을 만나 뵙는 원입니다. 언젠가 그 원 또한 이루어지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시애틀에서 보내주신 김유라님.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 가장 가까운 거리가 시애틀이죠.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가장 살고 싶은 주 1위가 샌프란시스코래요. 그리고 2위가 시애틀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좀 부자가 된다면 꼭 살아보고 싶은 주. 그만큼 자연 경관이 아주 멋들어지는 곳이잖아요. 특히 시애틀은 겨울철이 되면 동계 그 뭐 올림픽이 열리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스키를 타러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곳에 살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이 시애틀에서 오신 김유라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정각사 방문하셔서 미래탑 친견을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24일까지 계신다면 다음 주 번개팅에 오실 수 있으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거기 와서 또 깜짝 만나는 건 어때요? 권해봅니다. 아유, 기다려지네요. 저도 우리 시애틀에서 오신 김유라님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음악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새봄의 발언문 시간을 잘라버리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도 정성껏 보내주셔서요. 근데 지난번에 그 새봄의 발언문에 당첨되신 분 중에 윤만수님은 상품이 반송되어 왔더군요. 그리고 박정순, 장진숙님도 주소가 자세하지 않아서 상품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270-3431 서울이고요. 3270-3431 담당자에게 꼭 좀 주소 좀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새봄의 발언문 중에 진짜 많은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그중에 최동희님께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보내셨던데 60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과 한숨이 어린 제가 봐도 슬퍼 보여요.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으셔서 세상 보는 눈을 잃으셨죠. 남들과 다른 마음의 눈을 얻어 우리를 키워주시는 어머니.
저에게 발언이 있다면 어머니가 오래오래 제 곁에 건강하시고 눈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어린 저와 어머니를 바른 길, 광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발언을 보내셨고요. 정남주님께서는 공공의 물건을 내 물건같이 아껴 쓰는 검소한 사람 되기 발언합니다. 내 분수를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발언합니다. 내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도 주셨네요. 오늘은 그중에 아픈 어린 아들을 둔 엄마의 발언, 정혜연님의 발언으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 것이 힘든 고통과 고비를 모두 넘기고 어느덧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재활 시간 잘 마치고 앞으로 꼭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깊이 참회하오며 욕심을 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혜연님께서 아픈 아들을 위해 올리신 이 발언이 뭘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내게 도움 주셔서 고맙다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제 가슴까지 울려오네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이라면 아들은 또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제 기도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범의 발언문 한편 한편이 우리 스태프들의 가슴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소중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